아까 노래가 특이하던데 노래 중간중간에 막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? 뭐 어머 양준이라냐? 뭐 어레박 했던 앤데 뭐 어 귀걸이 됐네 뭐 이런 귀뚜를 때 안 아팠어요? 안 아팠어요. 안 아팠어요? 네. 안 아팠어요 이러는 거예요. 안 아팠어 이런 반말이에요. 요 했는데요. 아 했어요? 네. 우리 김광석 씨 잘 알아요? 김광석 씨 잘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던 김광석을 몰라요? 동물원 저 한국에서 가본 적이 없거든요. 아니 이 사람이 그런 동물원이 주가 아니고 노래하는 팀 이름이 노래하는 그룹이 동물원이었어요. 아 그룹 이름이 예, 동물원이었어요. 거기에서 많은 동물들이 같이 불렀는데 새끼 원숭이도 같이 불렀었어요. 그럼 김광석 그럼 서세원은 알아요? 서세원 씨요? 네 예, 서세원. 많이 들어보는 이름이에요. 나야! 안녕하세요. 가만히 있어요. 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겠구만. 양준희 씨는 제일 신날 때 무슨 노래 부르고 춤춰요? 제일 신날 때요? 응. 제가 요번에 댄스 위드 미 아가씨라는 곡이 나왔거든요. 뭐요? 댄스 위드 미 아가씨. 알아듣니? 함께 춤을 추자 뭐 이런 뜻이에요. 아, 네. 댄스 위드 미 아가씨. 아가씨. 아가씨 나와 춤을 추시겠어요? 그 앞에 우주 라이크를 붙이면 더 좋았을 텐데. 무시하니? 어, 댄스 위드 미 아가씨. 아, 그렇구나. 한번 좀 해보세요. 그 노래 딱 부르면서. 시작! 양준! I walked into the club instantly. I need to shoot to the left of me. Up against the wall all alone. 아가씨 딱 거기 더 by yourself. 쉬워. 이게 쉬워. 그러니까 이거만 하면 되네. 에? 아가씨 댄스 올 더 메이크업. 김광석 씨 할 수 있겠어요? 연습 좀 해봐야겠어요. 그래. 쉽게 되는 게 아니죠.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이런 사람 양준희 씨가요. 네. 서세원 씨를 꼭 기억하실 거예요. 왜요? 닮은 데가 있어서요. 안이빨. 근데 양준희 씨는 질서 있게 나왔고 나는 질서 없이 나와서 문제죠. 제가 몇 개 더 질서 있는 거예요. 제가 더 질서 있는 거 같아요. 오늘 굉장히 내 편을 많이 해보네. 못생긴 사람이 뭉쳐봐야 잘생긴 사람 하나 못 당해요. 한번 해봐야죠. 자, 김광석 씨 나의 노래 그리고 양준희 씨가 불러줬던 노래 뭐였죠? 가나다라 바바. 두 곡 많이 사랑해주세요. 두 분의 말씀을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